안녕하세요, 뷰루입니다. 작년에 직접 했던 2023년 출시된 게임들을 짧게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작년 연말 생방 때 진행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진행 순서는 간단하게 5개로 분류를 해서 아쉬운 겜, 평타, 추천, 똥겜, 갓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똥겜 1, 2, 3등, 갓겜 1, 2, 3등도 개인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아쉬운 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원피스 오디세이는 턴제 RPG 게임입니다. 전투 방식이 용과 같이 세븐과 비슷한 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턴제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턴제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투 난이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턴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루피, 조로, 초파, 우솝, 나미, 상디, 로빈, 프랭키, 브룩, 이렇게 동료만 해도 9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실시간 액션으로는 답이 없고, 결국 턴제를 이용해 다양한 동료들의 스킬과 시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는 만화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 새로운 스토리를 접하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원피스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밋밋한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의 가장 문제는 이동 속도입니다. 다양한 수집품이 존재해서 맵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동 속도가 진짜 너무 느려 터져서 하던 수집품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속도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평타 느낌이었지만 추천하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서 아쉬운 게임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DLC 버닝 쇼어스입니다. 이거는 직접 리뷰 영상을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탈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잠수도 가능한 탈것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새로운 로봇도 있고 무기나 스킬트리도 추가되어서 좋았지만, 뭔가 스토리에서 오는 PC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추천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 아쉬운 게임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유신 극입니다. 이 게임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을 위한 게임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전부 용과 같이 제로부터 용과 같이 세븐까지 나왔던 중요한 인물들의 모델링을 그대로 따서 게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는 얼굴이 나오면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 막부 시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스토리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말고도 일본 막부 시대에 관심 있는 유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래방에 가면 우리 누나들이 있고, 신선한 미니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1회차는 정말 재미있긴 했지만 2회차는 안 땡기는 느낌이라 아쉬운 게임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스텐 노딕스입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생방한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회수도 안 나왔고 관심도 없었던 게임이죠.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했던 이유는 어릴 때 팔콘 게임을 워낙 좋아했었습니다. 영웅전설 1부터 5까지 다 했었고, 이스1, 이스2 많이 했었죠. 그 중에 특히 영웅전설 4 같은 경우는 수십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스8을 얼마 전에 혼자 깼었는데,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액션도 나쁘지 않았고 재밌게 즐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텐 노딕스가 나와서 게임을 즐겨봤습니다. 팔콤이라는 회사가 원래 RPG를 좋아하는 회사라서 스토리도 좋고 BGM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은 이 게임이 충족을 시켜줬지만, 팔콤 게임의 문제가 그래픽이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용으로도 즐기고 싶어서 스위치판을 사서 했는데, 그래픽에 비해 프레임 드랍도 너무 많아서 최적화가 별로였습니다. 플스판이었다면 뭐 무리 없이 돌아갔겠지만, 플스5로 이 정도 그래픽의 게임을 즐기기에는 뭔가 성능이 아깝다라고 할까요? 하지만 두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컨셉의 액션은 너무 재밌었고,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약간 오픈월드를 감미한 모험적인 느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적화나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재밌게 즐기긴 했지만 아쉬운 게임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네요.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직접 했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중에 가장 낫긴 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임이지 솔직히 제가 했던 어크 시리즈는 다 똥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디세이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쌔신 크리드를 극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화 시리즈인 오리진, 오디세이, 바랄라 이 세 개를 다 해봤는데 전부 다 유비식 오픈월드에 레벨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죠. 유비식 오픈월드는 제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공략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유튜브에 숨겨진 수집품과 이벤트 같은 걸 주로 다루고 있는데 유비식 오픈월드는 숨겨진 게 없고 그냥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룰 게 없고 만들어도 어차피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조회수만 보고 욕할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젤다의 전설이나 엘든링이 왜 극찬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유비식 오픈월드의 문제가 정말 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비식 오픈월드는 게임이 탐험하는 맛이 안 나요. 맵은 잘 만들어요. 고증도 잘하고 근데 맵을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탐험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려주고 이러니까 뭔가 보기에는 겁나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 맛이 없는 음식이랄까? 좋은 맵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직접 가서 탐험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물음표를 맵에 다 찍어주니까 물음표가 없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맵 잘 맞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탐험하는 느낌이 안 나. 얘네들은 이게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느끼는 건가 왜 유비식 오픈월드를 버리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까면서 왜 똥게임이 아니라 아쉬운 게임으로 분류를 했냐면 레벨 요소를 없애버렸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크 시리즈에서 가장 극혐했던 요소는 레벨 시스템입니다. 공중에서 목을 찔렀는데 암살이 안 되는 레벨 시스템. 저는 생방을 하는 입장에서 메인 스토리만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레벨이 딸려서 생방에서 재미없는 서브캐를 하면서 레벨을 올려 하는 상황이 정말 너무 시간이 낭비 같고 열받더라고요. 그러나 어크 미라지에서는 암살은 레벨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방 컷이 나고 스킬트리도 많이 줄고 나름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어크 바랄라의 DLC로 계획했던 게임이라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낮은 점, 그리고 최적화가 안 좋은 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해서 아쉬운 게임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부터 평타 게임입니다. 먼저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소울류의 삼국지를 입힌 게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삼국지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게임과 만화로 배웠어요. 삼국지 연걸전이나 공명전, 조조전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삼국지 5, 6, 7, 8 등등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아무튼 와룡 데모판이 먼저 나와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게임이 너무 스피디하고 난이도도 꽤나 있어가지고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나와서 시작을 했죠. 막상 해보니 1회차 다 깨고 공략 찍으면서 2회차, 3회차까지 돌게 됐고 특히 게임 중간에 청룡 언월도 드는 순간부터 난이도도 적당해지고 DLC도 작년에 3개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다 깨버릴 만큼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장수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었고 장수들의 고유 무기들, 청룡 언월도나 자홍일 대건 같은 그런 무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맛도 있고 패닝이 중요하고 엄청 스피디한 소울류 게임이라 약간 다른 맛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울류 게임은 다소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게임 초반에 난이도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평타 게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데드 아일랜드 2입니다. 이 게임은 진짜 그냥 뇌비우고 좀비 잡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사실상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좀비 재밌게 잡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인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기가 조금 꺼려지기는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좀비 뚝배기 깨는 맛이 상당합니다. 고어한 거로는 상당히 훌륭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맵도 LA, 할리우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꽤나 잘 만들었습니다. 좀비 종류도 꽤나 많은데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DLC도 하나 출시를 하긴 했지만 분량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1인칭에 고어한 것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평타 게임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레드 데드 리뎀션 1입니다. 아니 레데리 유튜버가 왜 레데리 1을 평타 게임으로 분류하냐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리메이크 안 해줬잖아요. 그냥 플스랑 스위치에 이식만 해줬잖아. 뭐 추후에 60프레임으로 패치를 해주긴 했죠. 근데 레데리 2는 언제 60프레임 패치 해주냐. 아무튼 공식 한글화로 출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원래는 플스3나 엑스박스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플스3 버전은 워낙 화질이 구리고 한글도 없어서 별로였고 엑스박스 버전은 4K로 업스케일링을 해줬지만 그래도 영어판에다가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엑스박스보다는 플스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레데리 1을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데리 1을 즐길 수 있게 된 점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엑스박스 버전으로 3회 차를 깼었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자막을 번역해가며 영상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한글판으로 나온 건 좋지만 저한테는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아이리시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왜 사투리로 번역을 안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은 사투리로 번역하는 게 국룰인데 말이죠. 그런 점이 아쉬워서 평타게임으로 분류를 했는데 레데리2를 재밌게 했다면 레데리1은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레데리2의 에필로그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 DLC 팬텀 리버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걸 했을 때는 평타보다는 조금 높게 점수를 줬었는데 스킬트리도 바뀌고 그러면서 무기도 새로운 거 써보고 새로운 스토리도 나름 흥미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편의 새로운 엔딩도 재밌었고 한데 DLC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미 고일대로 고인 사이버펑크인데 DLC가 너무 늦게 나왔어. DLC가 나오게 되면 본편 다시 하고 새로운 스킬트리를 처음부터 해보고 이런 식으로 본편에서도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DLC가 너무 늦게 나와버려서 본편을 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DLC 스토리만 보고 다시는 게임을 안 키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나 우리 CDPR 사랑합니다. 위쳐도 공짜로 풀더밍 해주고 너무 좋아요. 스타필드는 안 한글인데 아무튼 그래서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는 평타게임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운 자입니다. 용과 같이 유신극과 결국 비슷한 느낌입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이 아닌 이상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이라면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는 게임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액션은 용과 같이 1-2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았어요. 미니카는 여전히 열받는 컨텐츠긴 하지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아름답게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뀌는 느낌이라 그런 점에서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리즈의 팬으로서 눈물 콧물 다 흘렸기 때문에 평타게임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네요. 다음은 피의 거짓입니다. 국산 소울게임 피의 거짓이죠. 보스전도 상당히 잘 만들었고 특히 최적화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았죠.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즐겼었고 4회차를 하게 된 게임입니다. 맵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BGM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가사 나오는 노래도 있어서 좋았어요. 이 게임은 원래 추천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왜 평타 게임으로 넣었냐? 국산 게임인데 한글 더빙이 없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실망했고 너무 소울에 심취한 나머지 유저를 일부러 빡치게 하려는 구간이 많았어요. 딱 봐도 이 다리 말고는 가는 길이 없는데 다리가 부서진다든가 외나무 다리에 방패 두 개 들고 갑옷 입은 놈이 버티고 있다든가 그냥 너무 뻔하게 유저들 빡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구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진실, 거짓을 이용한 세 가지 엔딩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선택지만 다르고 엔딩 컷신만 다르지 나머지는 별반 다를 게 없었고 그러나 회차가 넘어갈수록 여러 좋은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난이도가 쉬워지는 건지 내가 익숙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기 편해서 1회차 빼고는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아쉬운 점이 여러 있어서 응원하는 마음에 평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국산 콘솔 게임은 항상 응원합니다. 이제부터 추정 게임입니다. 먼저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입니다. 개인적으로 공포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게임을 해보자는 취지에 시작하게 되었죠. 데드스페이스가 워낙 명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데드스페이스의 개발자가 디렉터로 참여했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워낙 똥게임이었기 때문에 약간 꺼려지긴 했지만 게임 시작부터 그런 취향이나 걱정은 다 사라졌었습니다. 게임에 엄청 집중하게 만드는 몰입도가 굉장했고 스토리도 훌륭했고 전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게임을 해서 그런지 더 재밌게 느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공포게임이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추천게임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하이파이 러쉬입니다. 카툰 그래픽의 게임이자 액션의 리듬을 감미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모든 것이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고 캐릭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비트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진짜 뭣도 모르고 평가 좋은 게임 하나 나왔다 그래서 시작했다가 현황까지 해버린 진짜 그야말로 꿀잼 게임이었어요. 비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BGM은 너무 신나는 음악이고 캐릭터나 게임 분위기 자체가 너무 밝고 신납니다. 이 게임은 그냥 해보라고 밖에 말할 게 없어요. 원래는 개인적으로 각 게임에 분류를 하고 싶었지만 유저들의 취향이 조금 탈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게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16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데모판 먼저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자체의 액션도 너무 재밌긴 했지만
무엇보다 소환수 액션이 스케일도 크고 화려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20분 동안 소환수로 싸우는데도 지루한 느낌이 없었고 게임의 스토리도 나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BGM도 당연히 좋았었고요. 오픈월드가 아닌 반픈월드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고 서브퀘스트는 너무 심부름 느낌이 많아서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이 보스전, 소환수 배틀한 다음에 큰 이벤트 끝나고 캠프에서 정비하고 심부름하고 전략 짠 다음 이동하고 다시 보스전, 소환수 배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라 다른 스토리인데도 조금 지루한 느낌? 그러나 그런 지루한 느낌은 보스전과 소환수 배틀에서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 번씩 할인할 때가 생기면 그때 사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향 나는 게임은 아닐 것 같아 추천 게임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랩넌트2입니다. 이 게임을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별로였습니다. 난이도도 어려웠고 뭔가 움직임도 답답한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총으로 하는 소울류 게임인데 총을 조준하면 줌이 돼서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바닥 피할 곳도 많은데 바닥도 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1회차 할 때는 정말 욕을 참아가면서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레벨업이 되고 세팅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난이도도 점점 할만해지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게임이 랜덤 맵에 랜덤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숨겨진 거 찾는 재미도 있고 하나의 이벤트에서 4-5가지 보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 같은 맵을 다시 하는 재미도 지루하지 않고 좋았어요. 그래서 공략을 만드는 동안에 너무 재미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랜덤 이벤트를 다 봤다고 생각하고 업로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빠진 이벤트가 있어서 다시 찾아서 새로 업로드하고 이런 경우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빌드도 너무 다양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다른 유저들과 같이 하는 합동 플레이도 접근하기 쉬웠고 1회차만 잘 넘기면 재밌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솔로 게임을 좋아한다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머드코어 6입니다. 아머드코어 6도 1회차 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솔로 게임들은 항상 1회차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건가? 뭐 아무튼 제가 로봇, 탱크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취향이 좀 까다로워요. 메카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구매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을 막상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8회차를 해버립니다. 이 게임은 따로 리뷰한 것이 있어서 오른쪽 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일주일을 즐긴 게임이어서 추천 게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 오브 스타즈입니다. 이것도 비루가 이 게임을 했었나? 혹은 이런 게임도 있었나? 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고전 느낌이 나는 턴제 RPG 게임입니다. 특유의 JRPG 감성과 OST가 좋았었고 작년에 2023 고티 인디상을 수상한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조금 마지막 부분에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었지만 전투에 버튼 액션을 넣어놔서 마리오 RPG가 생각이 났고 숨겨진 거 찾는 재미도 있고 탐험하는 맛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은 고전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평이 좋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 향수에 젖어서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추적 게임으로 분류를 하지만 취향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똥게임입니다. 먼저 포스포큰입니다. 간단하게 왜 똥게임인지만 몇 가지 말해보자면 일단 극혐인 유비식 오픈월드인데 유비보다 더 친절합니다. 메인 스토리와 서브퀘스트를 다 깼는데도 불구하고 맵이 큰 편인데 전체 맵의 30%도 안 씁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비식 오픈월드다? 이것만 해도 뭐 똥게임이라고 봐야죠. 포스포큰도 따로 리뷰한 것이 있는데 이건 메인 스토리만 딱 깬 다음 리뷰를 작성했어가지고 나름 할만하다 식으로 평가를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메인 스토리만 쭉 했을 때는 할만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게임이 진짜 스토리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안 해도 되는 똥게임입니다. 다음은 디아블로4입니다. 디아블로4는 3일 전화였습니다. 3일째까지는 정말 개꿀잼이었어요. 곰 드루이드 내려찍기로 던전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채팅으로 디아4 재밌나요? 물어보면 아니 이게 재미없어 보임? 개꿀잼인 크크 막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부터 던전 돌고 있는데 캐릭터가 한 10쪽씩 멈춰. 알고보니 게임하다가 계속 졸아. 게임 켠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던전 돌다가 막 졸고 있어. 제가 생방 도중에 조는 거 진짜 드물거든요? 거의 최초이지 않나 싶은데 갓 오브 라그나로크 20시간 노방 좀 켜나갈 때도 졸린 감정 하나도 없었는데 이건 방금 일어나서 방송 켜고 던전 도는데 막 졸아요. 하다가 이제 내가 왜 랩업을 해야 하고 왜 파밍을 해야 하는지 어차피 또 똑같은 던전 돌고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그냥 디아4를 할 이유가 사라지더라고요.
디아블로도 어찌 보면 가챠게임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몹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과 그 아이템이 좋은 옵션을 달고 나올 확률을 뚫어야 하는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 다른 거지 그냥 가챠게임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트레일러? 컷신? 그리고 세세한 그래픽 디테일 이런 건 좋았는데 결국 말렙도 못 짓고 적게 만드는 노잼이 되어버려서 똥게임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스타필드입니다. 일단 똥게임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안 한글 때문이죠. 근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결국 한글로 나오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만약에 한글로 발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했다면 이런 똥게임에 쓴 돈이 너무 아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차라리 한글로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게임의 문제점은 일단 행성이 겁나 많고 갈 데도 많은데 막상 할 게 다 똑같은 것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진짜 게임이 할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게임 출시 초반에는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아 보였지만 막상 행성에 이동하면 그냥 겁나 크기만 하고 이벤트도 다 비스무리한 것밖에 없고 할 거는 결국 메인 스토리나 서브 퀘스트 말고는 딱히 없어서 행성들을 돌아다닐 맛이 안 납니다. 뭐 나름 지구나 달 같은 행성은 따로 고유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성을 탈 것도 없이 뛰어댕겨야 합니다. 행성과 행성 간의 이동은 점프를 해서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행성 안으로 진입하면 그냥 발로 뛰어댕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진짜 행성 뛰어댕기고 있으면 지겨워 죽습니다. 제가 공략 영상을 만들면 엔간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만듭니다.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한 게임의 영상은 끝을 내는 스타일인데 유일하게 스타필드는 공략 영상을 만들다가 포기한 게임이에요. 게다가 오픈월드인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로딩이 있는 곳도 많고 그냥 똥게임입니다.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다음은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입니다. 이 게임은 12만 5천원을 주고 사서 했는데 이틀 하고 있으니 발더스 게이트 3가 콘솔판으로 나왔다길래 바로 갈아탔죠. 발더스 게이트가 좀만 일찍 나왔다면 아바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뭐 아무튼 아바타의 좋은 점만 먼저 말을 하고 갈게요. 맵은 아바타스럽게 예쁘게 만들었고 날타리 니크란도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까봅시다. 좋은 점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일단 유비식 오픈월드입니다. 뭐 이젠 지겹죠 이거 까는 것도. 아니 어세진 크리드도 아니고 파크라이도 아닌데 왜 그것들과 똑같은 유비식 오픈월드를 또 집어넣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어세신 크리드보다 더 잠입 액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 로봇이나 포탑을 상대로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아바타는 이 크란을 타고 동료들과 함께 돌진하면서 기지를 그냥 마구 파괴시키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냥 활 들고 들어가서 잠입해서 기지를 몰래 폭파시켜야 하는 느낌이라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달라서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것이 캐릭터 이름이 플레이어로 뜹니다. 분명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주인공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도 낯선 부족 마을에 가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막에 플레이어라고 뜨는데 이게 너무 거슬려요. 진짜 스토리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데드 리뎀션 2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아서한테 아서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신도 아서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막에는 아서 대신에 플레이어라고 떴다고 생각해보면 분명 이 상황이 얼마나 몰입이 안 되는 상황인지 이해될 겁니다. 아서가 만약 플레이어였고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레데리의 스토리에 그렇게 이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게임 캐릭터가 되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본인 캐릭터에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른 게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유비소프트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UI가 어쌔신 크리드 UI랑 같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요? 아니 아바타잖아 어쌔신 크리드 아니잖아. 아무리 같은 게임사라고 해도 다른 게임 시리즈를 만든 거잖아. 그런데 왜 어크 UI를 그대로 아바타에 쓴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제작사라도 위쳐와 사이버펑크의 UI가 같나요? GTA와 레데리의 UI가 같습니까? 진짜 이렇게 성의가 없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지네들 게임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파란 어크인데 파크라이의 1인칭을 가미한 게임이죠 그냥. 게다가 모션도 겁나 구려요. 모션 보면 얘네들이 왜 1인칭으로 만들었는지 바로 이해됩니다. 3인칭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야. 뭐 이 정도로 똥게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게임입니다. 먼저 호그와트입니다. 출시하기 전에는 이게 팬게임 아니냐
해리포터가 해봤자 재미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게임을 시작해보니 그냥 단순 팬게임이 아닌 팬을 포함한 모든 유저를 만족시키는 갓게임이 되어버렸죠. 일단 해리포터나 볼드모트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체인 아버라카다브라를 시전하는 원치킨 주인공에 다양한 마법들을 써가며 액션도 밋밋하지 않게 잘 살렸고, 그리고 오픈월드는 탈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의 탈 것은 초반부터 빗자루입니다. 그냥 시작부터 날타를 타고 댕겨요. 정말 편하게 오픈월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최고의 탈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호그와트 내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실내가 지루할 틈이 없이 모든 것들이 마법으로 살아 움직이고, 특히 동상들이 움직여서 서로 패는가 하면 여러 소소한 이벤트도 많아서 학교 돌아다니는 맛도 쏠쏠합니다. 기숙사마다 다른 스토리가 있는 것도 좋았고, 숨겨진 비밀이 많아서 찾아다니는 재미도 너무 좋았어요. 학교 안에서 심즈도 할 수 있고 식물, 패 키우기도 가능하고,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퀴리치가 없다는 점? 그것 빼고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조회수도 적당히 잘 나와서 좋았어요. 이 게임을 안 해봤다면 무조건 추천하는 갓게임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입니다. 저는 바이오하자드 입문을 세븐으로 했거든요. 세븐 주인공 에단인가? 마누라 찾으러 가는 스토리였는데 세븐이 너무 무섭고 별로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포게임을 싫어하고 1인칭도 싫어하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세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이오하자드 8 빌리지가 3인칭 패치가 되고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물론 인형의 집 애기 기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빌리지 완료하고 예쁜 딸 로즈 스토리도 완료하고 그러면서 바이오하자드 호감도가 상승했죠.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가 나온다길래 바2 리메이크를 먼저 해봤습니다. 제가 귀신 같은 건 무서워하지만 좀비는 괜찮아 하거든요. 바2가 좀비 관련이라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재밌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4 리메이크를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 10회차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스피드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직접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게임 시작하면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파밍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놓치고 가거나 구간을 패스하면서 가는 걸 안 좋아해서 스피드런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 물론 스피드런 하는 걸 보는 건 좋아합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스피드런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스피드러너처럼 구간을 패스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했던 게임입니다. 만약에 제가 콘솔이 아니라 PC로 했었다면 스피드런에 도전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캐릭터 모델링이 너무 좋아요. 요즘 캐릭터들이 점점 못생겨지고 있는 추세인데 애슐리, 에이다 너무 좋죠? 물론 애슐리는 짐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죠. 주어진 도전까지 깨면서 보상 얻어서 학살하고 다니는 것도 좋았고, 뭐 하나 깔 게 없는 게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DLC로 나왔던 세퍼레이트 웨이즈도 너무 좋았습니다. 에이다의 매력이 너무 잘 드러난 DLC였죠.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는 꼭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젤다 왕눈이는 2023년 비루 TV를 먹여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작년은 이맘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젤다는 게임적으로는 뭐 말할 것이 없죠.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그냥 저의 모든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차라리 젤다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디아블로4를 한다고 넘어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저었어야 했는데 어느 정도 공략 영상이 완성되고 코로그 1000개 영상을 마무리한 뒤에 살짝 방전을 해서 조금 쉰다고 디아블로로 넘어간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실험 컨텐츠나 다른 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컨텐츠를 못하고 시기를 넘긴 것이 너무 아쉬워요. 닌텐도 스위치가 있다면 그냥 하세요. 갓게임입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 2입니다. 스토리 미쳤고, 연출 미쳤고, 그래픽 미쳤고, 스파이더맨 두 명이라 더 미쳤고, 액션 미쳤고, 그냥 모든 것이 미친 갓게임입니다. 액션도 더 좋아졌고, 암살 루트도 다양해졌고, 특히나 빠른 이동이 미친 것 같아요. 맵에 찍고 빠른 이동하면 로딩도 없이 바로 줄타면서 등장하는데 그냥 게임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코앞으로 빠른 이동해도 로딩이 걸리는데 말이죠. 이 게임의 아쉬운 점을 하나만 꼽자면 메리제인이 너무 슈퍼히어로급 활약을 한다? 뭐 실버 세이블한테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거 치고도 너무 셉니다. 이 부분이 살짝 게임을 하다가 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뉴욕에서 줄만 타고 댕겨도 너무 재밌어요. 아직 뉴캠플이 안 나왔다는 것도 아쉽기는 한데 뉴캠플이 나오면 또다시 재밌게 스토리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플스5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해야하는 갓겜입니다. 다음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입니다. 슈퍼마리오는요, 그냥 슈퍼마리오입니다. 그냥 하면 재미있는, 심심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그런 게임. 마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폰으로 맞고 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 생방송으로는 안하고 영상만 따로 올렸었는데 진짜 며칠 침대에서 이것만 신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키 세팅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닌텐도 패드로 빠른 달리기를 하면서 점프하는 게 잘 안 돼서 어려운 난이도는 조금 마음대로 조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맵은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깼었는데 키 세팅을 옵션에서 따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닌텐도 자체 버튼 할당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해서 그렇더라고요. 게임은 솔직히 뭐 더 말할 게 있나요? 슈퍼마리오의 근본 시리즈잖아요? 닌텐도 스위치가 있다면 그냥 갖고 있어야 하는 갓겜이죠. 다음은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올해 말에 콘솔판, 게다가 한글판으로 나와줘서 너무 고마운 게임이죠. 특히 아바타를 하는 도중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바타를 사기 전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바타를 도중에 끊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게임입니다. 일단 게임의 세계관은 판타지의 정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너무 자유롭고 선택지의 피드백이 확실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게임, 특히 어크 같은 경우 선택지에 대한 피드백이 밋밋해서 왜 선택지를 주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발더스 게이트의 선택은 선택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해서 선택 하나로 인해 진행이 바뀌거나 전투에 돌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도 확률에 의한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선택에서 랜덤적인 요소를 넣은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공격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주사위를 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신선했고 더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투는 턴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하기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턴제에 불호가 있더라도 이 게임으로 인해 호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나마 아쉬운 점은 PC판에 비해 콘솔판이 너무 늦게 나와서 게임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고 영상도 많이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2023년 고티를 받은 게임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갓겜이라고 봐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똥겜 1, 2, 3등과 갓겜 1, 2, 3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똥겜 3등은 디아블로 4, 똥겜 2등은 스타필드, 똥겜 1등은 아바타. 아바타 축하드리고요. 갓겜 3등은 발더스 게이트 3, 갓겜 2등은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갓겜 1등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무료 DLC 바랄라를 내준 갓갓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게 감사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DLC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소프트의 아바타는 나오지도 않은 DLC 3개를 갖다가 돈 5만원 쳐받고 팔아 제끼는데 우리 산타모니카 형님들은 게임을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잘 팔려서 유저들에게 감사하다고 공짜로 DLC를 내주고,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퀄리티가 엄청 좋았고 갓 오브 워 6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갓 오브 워 1에서 3 그리스편 리메이크 한번 내주시면 평생 고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 보티 비루 오브 더 이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많이 비루TV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